짠! 자, 오늘 컨텐츠는 말이죠. 제목에 적어드린 대로 리포트 레벨 20이죠? 레벨 30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가위 그룹이 있네? 이거 저번에 봤던 거구나. 사용. 컴온. 어? 받은 김에 한번 써보자. 레제가 누구냐? 이병규. 정민, 이병규. 이병규 가자. 이병규가 이게 지금 혜태. 홍여도 혜태. LG 둘레 혜태 둘. 혜태로 혜태.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 혜태로 가자 혜태. 아이타이! 두 개 가자. 뿌쉬! 꽝! 꽝 나왔네요. 안 나오네요, 역시. 혹시나 해서 까봤는데, 역시나 안 주는. 레제가 나온 게 이상하죠, 사실 거기서. 자, 일단은, 그건 그거고, 랭대에서 랭킹 상점 가가지고, 초월 돌파 한번 받아 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히어로 1까지 다시 복귀했어요. 다시 복귀 완료? 노멀까지 내려갔었는데, 내가 노멀 1까지 내려갔었는데, 순식간에 히어로가 되네요. 보면은 이제, 수비를 꽤 선방을 하기 때문에, 공격보다도, 수비에서 꽤나 좋은 승률을 유지하죠? 여러분들도 이거 수비 승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격 승률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후보타자를 노멀로 쓰나요? 라고 항상 물어보죠. 이거를 노멀로 쓰면은 전력이 떨어집니다. 팀 전력이 떨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만만해 보이니까 이제 히어로나 이제 플래티넘 분들이 만만해 보이니까 저를 찍어요. 그래서 나를 붙어. 나한테 지는 거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그 수비 승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수비 보면은 수비가 거의 잘 안 지죠. 그런 점 때문에 티어가 금방 올라갈 수 있다. 나름의 꿀팁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수비 승리는 무슨 뜻인가요? 만약에 내가 이분이랑 붙어, 얘들아 힘내자, 이분이랑 붙어서 게임을 시작해서 내가 이겨요. 그러면 내가 공격 승리. 근데 얘들아 힘내자, 이분이 이기면 이분은 수비 승리, 나는 공격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초월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빵꿈 지는 맛으로 봤는데 요즘 너무 잘하고 저 지금도 잘 져요. 예, 지금도 잘 집니다. 그 맛은 여전히 느낄 수 있어요. 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초월 돌파 30 찍으러 가 볼까요? 뺨! 짜자잔. 자, 일단 리포트가 꽤 있죠? 너는 왜 라인업에 있니? 라인업에 있는 리포트는 빼줘. 최강야구장에 있다고구나. 여기 리포트가 있구나. 최강야구장에는 리포트가 이게 들어가야죠. 에헤이. 야, 이제는 선발로 와야지. 선발로 가야지. 스킬 뭐였더라? 어우, 스킬 좋긴 좋네. 언해감이었구나. 스킬 좋긴 좋았네. 하지만 이제 리포트가 선발이죠. 요걸 이길 순 없지. 이제 진짜 갑니다. 본격적으로 초월 돌파. 일단 스타 돌파 한번 하고. 아, 이거는 내재여가지고 쓰기가 애매한데. 그 다음에 한돌 써. 그냥 플래카드는 잠재력으로 남겨주라고요? 아, 잠재력까지 그래요? 그러면은 한돌권 합시다. 한돌권 쓰겠습니다. 한돌 들어가자우. 제가 잠재력은 잘 안 건들긴 한데 사실은. 한돌 들어가자. 한돌 들어가자. 마지막 짠. 한돌이나 풀카 잠재력 재료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네. 조삼모사네. 그러네. 조삼모사였구만. 그러네. 아이, 멍청했다. 괜찮아요. 자, 강화를 그러면 이쁘게 성공시킵시다. 아, 변화가 지금 높았구나. 그러면 이제 구위를 몰빵할 수 있도록 빌어보자. 30까지 구위 좀 올라갈 수 있게 도착해요! 좀 아쉬움이 좀 있긴 있는데, 선택 능력치 약화권 변화 떨고. 오케이, 변화 직구가 떨어졌어 일단은. 자, 그래서 구위가 올라가면 돼. 구위가
오케이! 좋아. 30! 기몽?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컨디션이 이제 올라가면은 주위가 154까지 올라가네. 야, 니퍼트 154. 좋아, 좋아. 한번 보자, 이제. 전력 분석. 잠깐만, 일단은 원래 기록이 지금 제일 최근 게 언제냐. 9월 1일. 9월 1일 건데, 지금 니퍼트가 2.01? 니퍼트 2.01이었고, 하나 더 보자. 3.52? 뭐야, 왜 이래? 2.30. 2점대, 3점대였네. 보자, 한번. 자, 9월 13일. 2.48? 그렇게 막 엄청 올라가진 않았네. 2.48이면. 진짜로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벨 20이랑 30이랑 차이 커요, 사실은, 진짜로. 이거지! 이거거든! 1.38! 요 정도는 막아줘야겠습니다. 홀드 18개. 기가 막혀. 자, 챔피언스 포인트로만 세워놔도, 역시 선발보다 좋진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좋다. 어? 오늘 13일에 금요일이네? 13일에 금요일. 소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하면 이제 진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2점대 초반이나 1점대 후반 나오면은, 니퍼트는 이제 찐이다, 찐. 빡꾸니 뒤에 서 있는 분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대해보시라. 개봉 박두. 와, 2점대 확정! 이야! 야, 1점대 확정이에요. 됐다. 됐어. 이야, 기가 막히네. 좋았습니다. 와, 잘 던진다. 리퍼트 30 만드니까 괴물이 되어버리네. 리퍼트 1점대 찍었잖아! 한 잔에 지려버림! 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딱 쓰는 사람 있네. 지려버림! 내가 요즘에 스근하게 밀고 있는 유행어죠. 지려버림!